공이 힘차게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확진자 370만 명, 사망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고통으로 해고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IF 경제 공황 이후 최대의 실업대란, 해고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4월 한 달에만 2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시 실업자는 60만 명에 이르러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은 가난한 민중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악소리조차 못하고 잘려나가고 삶이 통째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과천철거민 문제는 무너져 삼성재벌이 개발 이익을 위해 직접 저지른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삼성물산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년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배상을 요구하며 길거리 투쟁을 전개하여 했지만 삼성은 대려 과천철거민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동기 여러분, 삼성물산이 과천철거민 피해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돈이 없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은 범벅이의 모델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삼성물산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상을 주거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히 받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기업이 할 짓입니까? 과천철거민 피해자, 안보험 피해자, 해고 노동자가 함께 투쟁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됐습니다. 이제 원재판을 앞두고 준법감시원의 공고를 받은 사과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진정으로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면 먼저 우리 삼성 피해자들 문제가 선언되어야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삼성 피해자 문제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형식적인 사과로 그친다면 삼성은 혹독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조금은 지쳐있지만 끝까지 우리 다 함께 투쟁으로 싸워서 쟁취해냅시다. 고맙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국정농단! 국정농단!